현대차 그룹이 다양한 모빌리티 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미래차 시장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최한성 기자입니다. 신축 아파트의 품질을 검사해주는 드론. 계단을 척척 오르내리는 배송 로봇. 모두 스타트업이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공통점은 현대자동차 그룹의 지원이 밑거름으로 작용했다는 사실. 이 오픈 이노베이션과 제로원 투자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후만은 홍보가 됐고 그걸로 인해서 더 많은 서비스를 펼칠 수 있도록 좀 기회가 많이 열린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2017년부터 협업해온 스타트업은 총 200여 개. 올해 1분기까지 투자한 금액은 1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협업의 목적은 스타트업과의 상생, 그리고 이를 통한 모빌리티 기술 확보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 얼마나 협력을 잘하고 나의 강점과 상대의 강점을 이용해서 세상에 없는 새로운 밸류를 창출하느냐, 그것이 성공의 법칙이기 때문에. 과거 현대차 그룹은 완성차 업계 후발 주자로서 도전 정신을 갖고 입지를 다져왔습니다. 하지만 내연기관에서 전동화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미래차 시장 선점의 기회로 보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룹의 성공 DNA에 미래시장 개척 정신을 접목하며 퍼스트 무버로서의 도약에 박차를 가하는 중입니다. 저는 미래 모빌리티를 통해서 사람을 향한 진보가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 결과 아이오닉6가 카엔드 드라이버에 2023 올해의 전기차에 선정되는 등 호평을 받는 건 물론 지난해 전 세계 시장에서 총 684만 5천 대를 팔며 세계 3위의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오는 2030년까지 연간 전기차 364만 대를 생산하고 자율주행과 로봇, 도심 항공교통 등 분야에서도 사업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OBS 뉴스 최한성입니다.